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단비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미술 교실을 열어주고 있어요. 1강부터 12강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해 두면 좋겠죠? 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미술 수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요. 네, 그러면 오늘 첫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사막에 기린이 살고 있었어요. 기린은 눈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해요. 기린은 말했어요. 아, 날씨도 덥고 목이 너무 마르다. 물이 어디 없나? 보이지 않으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없네. 기린은 앞을 볼수 없지만 그래도 물을 찾기 위해 걸어갔어요. 네, 오늘은 기린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기린을 분홍색으로 그려볼 거예요. 먼저 얼굴을 그리고 목을 길게 그려요. 그다음 몸을 그리고 꼬리. 다리를 그려요. 이렇게 얼굴도 그려봤어요. 다음 무늬를 그려보세요. 배경에는 기린의 무늬를 이렇게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린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언니는 보라색으로 칠해볼게요. 배경에 무늬도 칠해보세요. 네, 그 다음 파스텔로도 살짝 문질러 볼게요.
파스텔 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와, 배경을 핑크색으로 이렇게 칠하니까 기린과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네, 다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처음으로 기린이 등장했네요. 기린은 특징이 어떤가요? 네, 목이 길고 다리도 길어요. 이렇게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기린의 원래 색과는 다르게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는 또 다르게도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